오십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이 오세요. 누가 오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왔으면 그러던 사람 같다. 연기 경력 50년 대배우입니다. 아, 네.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그리고 우리 권희도 군의 호랑이 할머니 네, 남능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멋있으세요. 아, 화면보다도 실물이 더 멋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화면에 언제나 나는 노역을 많이 하니까. 우리를 보일 수가 없지요. 거기서 희도는 안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 네. 얼핏 봤는데 네. 지금 네, 네. 나 무슨 영화 배우 같아. 희도야 인사드려라. 희도야 인사드려라. 너무 반가워요. 두 분의 연기 인생을 합치면 지금 100년이 뭐 될 텐데 언역은 프로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나고 그렇죠. 또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막 기운 센 사람들끼리 다 같이 만나면 약간 오히려 좀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이런데 기운 센 사람 네 근데 사실 두 분은 기세단 얘기지 않니? 응?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데 기운이요 나와 예. 모시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네. 50년 되셨잖아요 사신지 내년에 50년이에요 근데 네. 너무 두 분이 너무 알콩달콩 너무 사이도 좋으시고 아금단 보는데 싸우냐?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질투를 하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 사이가 너무 좋으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추억 플러스 정 플러스 이러니까 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우리 그게 우리는 언니 우리는 난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머. 저 김용호 선생님은 남편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언니 지금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인제는 행복하게 임병. 소금 된장 맛이라도 맛있다고 살 수 있는 그런 네. 나이가 돼서 거짓을 하지. 그래. 없으면 못 산다. 뭐 이거는 아니야. 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언니 없으면 못 살겠던데? 아니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아니 선생님 표정이 조심하세요. 조심해. 오늘은 두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